태어나 축제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성소수자 문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한국에 동성기자가 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고 대학로, 청계천, 종로, 이태원을 다 거쳐서 서울광장에서 2015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장 사용 신청을 하려면 조례에 맞는 사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민축제들이 서울 광장을 사용할 때 보통 조례에는 다른 단체도 똑같은 날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날짜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율의 뭐 기간을 거친다, 처리 통보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만 매번 이제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이제 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2020년에도 광장 사용을 신청서를 냈었어요. 그때 바로 수리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올해 첫 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광장을 처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매번 광장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결정이 났다면 거기서는 조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매년 심의를 할까? 홍대나 이태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시청광장에서 하느냐? 홍대나 이태원은 이미 지나왔어요, 저희가. 더 이상 시청광장만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희 키워문화 축제 자체는 나를 드러내고 평소에는 일상에서는 나를 숨겨야 되지만 이날 하루는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날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 평소에는 성소재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소재 이렇게 많이 있거든? 너희 옆에 살고 있거든? 같이 일하고 있거든? 이걸 보여주는 게 축제인데 이거를 안 보이는 데서 하라는 것은 사실 축제의 의미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장이 참 깨끗하고 맑았으면 좋겠는데 음성적으로 되었던 것은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가 음성적인 존재란 얘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홍대는 서울 아닌가? 그리고 뭐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을 빼고 하라는 것도 사실 예전에 저희가 한국 키워문화축제였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키워문화축제가 생겨서 이제 중간에 서울로 명칭을 바꾼 거거든요. 한국이 나나? 뭐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장 심의위원회 조례에 위반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가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은 혐오하시는 분들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네. 저희가 뭐 광장 사용을 뭐 했었을 때 문제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소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추측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문화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는 많이 모이는 행사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단지 음란축제라고만 딱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제한사항 중에 노출에 대한 것, 광장에서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까지 규정을 해서 그것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행사를 제한하겠다. 이런 제한적인 조건으로 또 광장을 사용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출을 저희가 어떻게 단속하냐, 기준이 뭐냐, 기준을 알려달라.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치마길이 재듯이 그렇게 할 거냐, 뭐 나시는 안 되냐, 반팔은 되냐. 자기네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광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뭘까요? 선량한 게 무엇이며, 풍속은 무엇이며,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성을 반대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명백히 차별이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듣고 많이 화가 나기도 했고 좀 과격한 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청 사용은 모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핑계 삼아 허가제로 하고 불허한다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노출 금지라는 기준도 없는 애매모호한 거를 들고 와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 타란토를 안 내놓고 잘 여기를 즐기고 놀아주겠다. 너희 지금 노출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과다한 노출을 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무지개 태극기로 만든 한복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요. 페스티벌 룩으로 100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풍속을 해친다는 말의 기준이 저희가 그냥 존재하는 건 풍속을 해친다는 거면은 그냥 존재를 반대한다는 거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많이 화가 나고 저 옷은 지금 이런 원피스에 하늘하늘한 레이스 차림인데 이게 제가 스몰 웨딩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많이 가리고 입고 있지 않나. 딱히 제가 노출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단지 노출 이런 것들 사람들 되게 선동하기 쉬운 조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건 안 되지. 되게 문란할 수 있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나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부분 다 포함해서 그것에 이용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서울 키워문화 축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조직위에서. 그러면 굉장히 갖춰진 옷에 양복에 까만색에 그렇게 모두가 입고 프라이드 퍼레이드 하면 너네 봐줄 거냐? 아니라고 했거든요. 서울 키워문화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뭐 외국의 나라들은 뭐 일본도 그렇고 이미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연일 행사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많은데 마치 이것은 광장은 누가 써야 되는 곳인가, 우리가 누구를 이 공간을 공적 공간을 허용해 줄 것인가에서 선교자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광장 그렇고 또 그전에 뭐 동대문 구청에 퀴어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신청했을 때도 불어가 났고 그리고 변희수 하사의 추모가 관련한 이제 현수막 같은 걸 건다고 해서도 그것도 지하철에서 불어가 났고 2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어요. 2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이제 불허 통보서가 온 거예요. 근데 불허의 이유가 실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행정력 낭비다, 그다음에 과다 노출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 요건에 맞게 서류만 접수도 되면 별다른 불허가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불허가 이유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중간 재판 과정에서 오고 가는 문서들도 성소자 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좀 경악해 했던 문서를 또 받은 적이 있고요. 성소자로 사는 건 괜찮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왜 밖으로 나와? 그건 정말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공적 공간에서 그 어떤 것도 허용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떻게 나의 삶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서울 광장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서울 광장이 이제 상징적이긴 하지만 성소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많지 않다. 2000년도에 처음 그때 준비했을 때 100명 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주변에 너 성소자 친구 있어? 그럼 대부분은 이제는 나 내 친구 성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그리고 뭐 그게 어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아 이번에 서울키워문화축제 광장에서 하는데 같이 가볼래? 이런 엘라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은 실제 사는 저의 삶에서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저도 오픈키어로 산 지 오래됐거든요. 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다던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인식이 많이 변화 중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다니긴 했어요. 요번에 새로 직장에 들어가면서는 커밍아웃을 하고 들어갔어요. 약간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얘기했을 때 아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늘어가는 걸 느껴서 좀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시민들이 성장하는 시민의식에 비해 뭐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사회적 합의는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대거나 나중이라고 얘기하거나 아직 법 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시민사회 의식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치권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거는 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로 보이지만
사실 성소수자가 살기 편한 나라냐, 이주민이 살기 편한 나라냐,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냐, 여자가 살기 편한 나라냐, 다 아니거든요. 왜? 그거는 성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부류가 성소수자일 뿐이죠. 정치권이나 정부나의 변화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요. 3년 만에 온 거고요. 사람들도 많고 재밌어서 일단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진을 할 때 보면은 버스에서, 도로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반응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